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모시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의 전략에 관한 이야기 도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어떻게 요즘 계속 뭐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잘 되고 계시죠? 아, 예. 저희가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근데 저희가 라이센스를 1임 라이센스를 얻어 가지고요. 네. 기존에 이제 사모 펀드만 하다가 네. 저희 1임 비즈니스까지 넓혀 가지고 네. 저희 문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1임 비즈니스까지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네. 이제 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펀드만 네. 만들 수가 있었고요. 아, 이제 사모 그래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입 금액이 이제 3억이기 때문에 아. 진입 장벽이 좀 높았었고요. 네, 네, 네. 1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 가입 금액을 1억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손쉽게 아, 찾을 수 있게끔 좀 문을 넓혔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탁프로님은 돈 안 받아주시는데 여기는 다른 거 같아요. 아, 나는 얘기를 들어보고 맡길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맡기지 않아요. 강프로님. 어? 네. 탁프로님한테는 네, 이제 많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안 맡기고 계세요. 아니, 안 받아주시네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복수할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규정이 그래가지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지금의 시장에 대한 일단 판단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네.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고 문제점들이 좀 산적돼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변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 이제 유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부분,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부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세 가지 다 사실 이제 기대보다는 좀 애매한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별 이제 이슈별로 좀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유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1당 이제 100만 배럴을 이제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라는 부분의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이제 110불에서 이제 100불로 떨어진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원유가 수출이 이제 중단된 부분이 이제 1당 이제 300만 배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전략 비축률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3분의 2 부분이 아직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한 6개월 정도만 풀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어느 뭐 끝까지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적으로 좀 해결되는 부분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숨통은 좀 트였지만 여전히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좀 기대했던 뭐 사우디나 이제 UAE나 이런 쪽의 이제 증산은 이제 5월부터 증산은 좀 되긴 하지만 되게 이제 찔끔 되거든요. 전체 물량의 뭐 0.1에서 0.3% 정도 네. 수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산유국들의 증산 여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부정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을 걸 수 있는 거는 이란에 대한 이제 핵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이란이 이제 수출 물량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110, 120불에서 이제 100불 떨어졌듯이 이제 80불이나 90불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란 핵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어야지만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유가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유가가 아무튼 이제 초고 유가는 아니어도 이제 높은 유가 수준이 유지된다.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이디어 삼을 만한 게 있을까? 우리 국내 주식만 한번 놓고 오면 어떤 네. 의견이 좀 있으신지. 근데 이제 인플레에 강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업종이라든지 뭐 이제 특정 뭐 정유라든지 특정 업종에는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좀 원가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저는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그게 1분기부터 좀 본격화될 거로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이다. 근데 이제 미국 뉴스를 보면은 인플레 때문에 오히려 더 기업 실적이 늘었다라는 뉴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가격 결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도 그게 다 이제 실질적으로 다 반영이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이제 독점력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전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외적으로 네. 비용을 좀 정가하기 좀 좋은 뭐 산업 섹터 이런 거 좀 보이시는 거 있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사실 막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뭐
가스전도 계속 개발이 될 거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정유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단지의 어떤 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걸 지을 거기 때문에 가장 수혜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조선하고 건설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고 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코스트 푸시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제 가격 인상은 결국엔 언젠가는 이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유가가 워낙 이제 중요한 또 그리고 전 세계 경제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도 잘 면밀히 좀 살펴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제 그 정도 전망,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그 뭐 부분별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네. 우리가 이제 전략을 좀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뒤로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불확실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찌됐든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마음을 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업종이 결국에는 자동차 IT라고 봤을 때 먼저 이제 IT부터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고정 가격 디램 고정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정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기분 나쁘게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초만 하더라도 이상하게 오르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상하게 내리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뀐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조금씩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 결국에는 카테고리를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수요차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서버 그리고 이제 모바일용 그리고 PC 이렇게 봤을 때 이제 PC라는 부분이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팔리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휴대폰용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제품 소싱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뭐 러시아라든지 이제 중국 쪽도 이제 좀 우려될까 되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뭐 도시별로 약간 셧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가 약간 살아날 수가 없는 소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휴대폰 부분도 안 좋다. 그러면은 결국에 남은 건 이제 서버인데. 그러니까 서버도 작년에 이제 20% 중후반대 성장을 이뤘다고 하면은 올해는 한 10% 초중반 정도의 이제 뭐 빅그로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순성장이.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작년보다 좀 오히려 더 밋밋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좋아진 폭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과거에는 어찌됐든 반도체가 성장 산업이었는데 그 성장의 어떤 기저에는 결국에는 서버랑 이제 휴대폰용이었는데 이 한 가지 날개가 꺾였다는 거죠. 이제 휴대폰용이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이제 성장하기 힘든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반도체도 3분기부터 반등은 하겠지만 그 반등 폭이 조금 좀 미지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정말 부정적인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러시아 이제 현대차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 가동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브라에 관련된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떠나서 결국에는 이제 가동 중단, 그러니까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손실, 그러니까 영업 손실로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월별로 봤을 때 한 1000억 정도의 비용을 좀 까먹는 요소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간 뭐 1조가 넘는 금액, 만약에 이제 1년 동안 가동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1조의 이제 손실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현대차의 작년 영업이익이 6.6조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1조 원이 이제 날아갈 수가 있다 이익이.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비철금속, 철강금속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4분기 때 다 반영된 게 아니라 이제 4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는 부분이 결국에 1년 단위로 이제 단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이 오른 부분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원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초입 국면이 이제 지난해 4분기였고 올해 1분기로 해가지고 연간으로 계속해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량 자체도 그렇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이 좀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좀 많이 비관적으로 변하신 것 같네요. 사실 네. 이제 굉장히 스페셜한 그 게스트시거든요. 왜냐면 제 첫 번째 게스트이기 때문에. 아, 네. 기억을 한마디 한마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네. 적어놨어요. 그래서 네. 2월 22일 날 이제 오셨거든요. 그때. 네. 그때는 근데 이제 특히 중소형 반도체 소재도 이제 들어가셨고 그때 재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좀 많이 부정적으로 근데 지금 네. 제가 이제 다른 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네. 일주일 단위로 시장 상황이 바뀌고 있다. 아~ 지금 얘기 말씀드린 네. 부분이 일주일, 2주 후에도 다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변수가 맞습니다.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이제 코로나 이슈가 불과 한 달 전에는 사실 없었던 이슈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이렇게 확전될지 모르고 뭐 향후 1, 2주 후에 러시아가 지금 진짜 협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네. 뭐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그 소비라는 부분, 그러니까 재고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하락한 속도가 이제 멈춰버렸다는 부분이죠. 아, 더 이상 하락 안 하고. 네, 하락 안 하고. 제가 이제 네. 대표님 좀 사이드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같이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네. 저랑 또 이제 나이도 사실 동갑이신데 개인적으로 이제 따로 뵌 적은 없지만 아, 두 분이 같은 네, 저는 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운용이라는 게 이제 우리 강프로님도 운용 직접 하시지만 개인 투자 이제 사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뷰가 당장 내일 아침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왔다 갔다 뭐야? 막 쟤는 또 뒤바꿨네 이게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펀드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의 어떤 입장에서 이제 우리 강 작가님, 강 프로님이 지난번에 한 얘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제 펀드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어야 네네. 하고 네,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바꿔줘야 그게 계속 우리가 거고. 이제 헤지펀드 운영하시니까 맞습니다. 꾸준히 네. 돈을 내야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측에서 좀 더 한번 첨언을 드리자면 네. 저 산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산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어요. 그렇게 오래 가져가려고 네. 했던 종목도 단 한 종목도 없었고 나는 얘가 10%만 오르면 무조건 팔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10%가 안 오는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얘는 40 종목이 지금 완전 장기 투자 돼 있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저도. 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 얘는 지금 보니까 이런 매력이 있네. 퍼가 생각보다 낮았어. 점점 스펙이 점점 달라지네. 그러고 보니까 점점 네. 이렇게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자꾸 바꿔주는 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네. 이제 일단은 이제 백신을 일단 놔놓고 좋은 부분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일단 부정적인 것부터 이제 먼저 풀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제일 좋게 보는 것들은 이제 금융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의 내수 업종이기 때문에 해외 변수에 그렇게 막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베타가 좀 낮은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좀 바뀌었다, 좀 이동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은행이랑 이제 보험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은행을 말씀드리면은 은행의 이익은 결국에는 그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NIM이라고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순이자 마진이 제일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손 충당금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 변수에서 다시 살펴보면은 NIM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NIM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년짜리 이제 정기 예금을 들었는데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제 은행 예금의 금리가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금리라든지 뭐 1개월 금리, 그 CD 금리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대출 금리가 먼저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의 마진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NIM, 은행들의 NIM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1분기도 전체적인 실적이 좋을 거고 2분기, 3분기 갈수록 NIM이 이제 확대되는 추세로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당금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2020년도 정도에 예, 충당금을 굉장히 좀 많이 쌓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은행의 충당금이라는 부분이 이제 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향후 이제 경제를 좀 더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비용을 좀 반영 많이 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손실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스프레드 해가지고 좀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으흠.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워낙 많이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손실 처리할 것들은 이미 다 처리를 했고, 더 이상 이제 처리할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의 이익 사이클을 봤을 때는 올해 연간의 이익은 거의 그냥 픽스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은행의 이익은 가시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마진 좋아지고 원가 빠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결국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대출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풀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Q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P, Q 그리고 마진 좋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은행들의 어떤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대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뉴스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개인들의 신용 대출을 좀 풀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가계 대출도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은행들의 이익은 올해 굉장히 좀 편하게 다른 업종과는 달리 눈에 띄게 좀 편하게 좀 실적 개선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은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거의 모든 은행들이 시중 은행들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좋아지면은 특정 은행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 업종은 현재 되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정부의 규제 리스크는 없을까요? 언제나 항상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 규제 리스크는 사실 지난 정부 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아직까지는? 네, 현 정부. 현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다. 차기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에 그렇게 막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민감할 걸로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은행의 공공성을 사실 좀 지나치게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옅어진다고 보면은 더 강화만 안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의 실적에 그러니까 은행들의 실적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금리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주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은행은 이제 예외인 것 같은데 혹시 뭐 비슷한 다른 산업 혹시 있나요? 금리가 좀 올라갈 때 좋아지는 산업? 근데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보통은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나 이제 뭐 흔히 얘기는 좀 싸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치주들이 보통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라 조금 과거와는 어떤 수혜의 모습이 좀 다를 것 같긴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되게 한정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 괜찮은 그리고 성장을 보였던 혹은 뭐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오른 그 보험업종은 어떻습니까? 네, 보험업종도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좋게 본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험업종이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이것도 이제 가격하고 관련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 사실 이제 그 의료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했었고 이제 개인들의 어떤 의료비용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했던 정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이제 그 사실 보험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화재 보험 그리고 이제 그 실손 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 실손 보험에 대해서 가격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15에서 20% 이미 가격 인상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간으로 가서 그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수익성은 좋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재밌게 보이는 포인트는 이제 보험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단계 실손 보험은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자기 부담금 없이 거의 다 이제 보험회사가 다 대주는 그리고 이제 2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정도 그리고 이제 3세대 같은 경우는 20% 이런 식으로 자기 부담금이 계속 커져서 사실 이제 보험회사의 실적에는 좀 부담이 없는 그래서 1세대 보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한테 이제 수익성이 안 좋은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갱신 기간도 제일 깁니다. 그래서 5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세대의 어떤 갱신 주기가 굉장히 많은 보험들의 갱신이 좀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보험사 입장에서 만약에 좀 별로면 약간 저 갱신할 때 조건을 안 좋게도 바꿀 수 있는 보험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격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가격 인상이 이제 원래 이제 손실이 났던 거에 비해서 덜 인상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까지는 아닌다고 하더라도 뭐 상당폭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은행들 실적을 부담을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세대 보험이 전체 보험의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15에서 20%씩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연간 단위로 올해 실적이 좋으면은 내년에 가격 인상이 가격 인하가 돼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이제 실적이 또 안 좋아지면은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좀 실적이 좋아지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자동차 보험의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가격 인하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이제 자가 격리를 하다 보니까 네. 뭐 10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 20만 명이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예,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분에 대한 실적도 네. 상당폭 좋아질 것 같다는 부분이 되게 보험회사를 재밌게 만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내년부터 IFRS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IFRS 17이라는 게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국제 회계 기준이죠? 예, 국제 회계 기준이 이제 맞습니다. 적용이 되는데 요게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계생되어 있던 이제 보험 부채 관련된 부분이 사실 장부가로 잡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시가 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좀 과도하게 잡히거나 아니면은 과소하게 이익이 계산됐던 부분이 실제 실현 가능한 이익으로 좀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은 장부가에 불과했던 게 이제 실현 손익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보험회사들의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도 좀 더 많아지겠네요, 이게. 네. 변동성도 좀 더 많아지고. 변동성이 네. 많아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의 실적은 뭐 적어도 한 10에서 20%에서 50% 정도 네.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이 회사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효율을 높여서 이게 아니고 네. 회계 기준에 따라서만 실적이 바뀌는 거라면 네. 어차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버는 건 똑같은 건데 네. 기준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그냥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라면. 더 높은 가격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혹시? 네, 그 부분이 충분히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해석하는 바는 뭐냐면은 과거에 가려졌던 수익성이 이제 실체가 드러난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비정상적인 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축소되어 보였던 이익이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익에 좀 더 가까운 이익이 재무제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의 이익 체력을 좀 달리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과거에는 8인 줄 알았더니 실제 이익 체력은 10이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보험회사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그리고 ROE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할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은 보험회사를 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첨언 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프로님 말씀이 맞아요. 회계 기준 바뀌면서 좋아지는 건데 이게 보면 그 손보사들의 우리가 자본이라는 거를 우리가 금융주에 투자할 때는 자본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PBR을 많이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자본을 적절하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회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 손보주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플러스 요인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단순히 회계 처리 바뀌어서 일회성적인 요인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옛날에 사실 한참 우리 어려울 때 자산 재평가 같은 거 좀 했었거든요. 네.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근데 그런 부분도 실제로 보면 어떤 종목들은 도움이 됐어요. 네네. 너무 그 숨겨져 있던 네네. 저평가 받았던 북밸류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의 어떤 효율성도 되게 증가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이제 도수 치료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무리하게 봤던 것들이 조금 제한을 두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듯이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이제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이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불과 이제 5년 뭐 7년 전 요때만 하더라도 백내장 수술 시장이 불과 이제 몇백억에 불과하던 시장이었어요. 한 3, 400억 정도 하던 시장이었는데
불과 이제 5년 7년 만에 이게 1조가 넘는 시장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과잉 진료 혹은 뭐 시술 이제 시력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노안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백내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백내장으로 조금 약간 들어가면서 좀 과잉 시술이 이루어졌고 그게 보험회사들의 재정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화 정상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도하게 수리비 요청했던 것들을 좀 정상화한다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의 효율성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면서 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탁도 같은 거를 반드시 체크하게 이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탁 아, 정권님 보험 지금 많이 잘 아시네요. 보험이요? 네. 관련해서. 아, 항상 저는 이제 거의 네. 모든 산업, 저는 네. 늘 올 섹터 포트폴리오가 이제 저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아, 올 웨더가 아니라 올 섹터. 저는 올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거의 모든 종목들을 다 공부하고 있죠. 아, 좋습니다. 아유, 네, 섹터를 편애를 할수록 먹을 수 있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주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That's right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뭐 빅테크 뭐 이쪽에만 너무 가 있어요 관심이. 근데 생각보다 다양한 섹터에서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들이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사실 금융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IT들은 보험주도 30% 오르고 은행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사실 대표님도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주가 올라와 있는데 네. 말씀드리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고 좀 더 스터디 해보시다. 네. 뭐 이런 말씀 아닐까 이렇게 좀 이해합니다. Exactly. 네. 근데 이제 라이입니다. 제 네. 마음을 되게 대변해서 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다양한 업종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간 좀 시야를 좀 튀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새로운 것들 안 보던 것들 좀 보시고 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적용을 할 만하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은행이나 보험을 말씀드리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사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저도 뭐 보름 전, 한 달 전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왔고 네, 그 네, 부분이 네. 제가 이제 마침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저는 이제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좀 있고요.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 투자의 백내장을 좀 시술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시야를 네. 좀 튀어드리고 싶은 재밌는 얘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건설도 또 최근 관심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건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우디에서 이제 원유 증산이 좀 이뤄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네네. 원유 설비가 됐든 아니 시추 설비가 됐든 아니면 이제 화학 설비가 됐든 어찌 됐든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프렌트와 관련된 어떤 수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이제 큰 수혜를 봤던 그런 사이클이 한번 있었듯이 다시 한번 국내 이제 건설이랑 플랜트 쪽에서도 그런 어떤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오지 않을까 올해 내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국내 부분은 국내 건설 회사들이 그러니까 수주자인 걸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수주 잔고가 거의 역대 최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매출로 연결이 안 됐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연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어떤 민간 쪽에서 어떤 그 주택 공급에 대한 네. 어떤 이제 활성화에 대한 이제 대책이 계속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수준 받아놨고 이걸 매출로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내 건설 회사들의 실적은 좀 좋아질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뭐 철근이라든지 이제 원가가 오른 부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올라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설 회사만 볼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건자재 예 건자재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이제 네. 뭐 이제 시멘트 말고도 이제 페인트 회사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안 오른 것들이 좀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화학 제품 가격도 올랐고 이제 뭐 석탄 가격도 올랐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실적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상반기 내 가격들 다 인상을 시켜놓고 네.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 때 이제 원가가 좀 빠진다고 하면은 이 Q도 증가하고 이제 마진도 좋아지는 이제 사이클로 하반기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담아가면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좀 재미있게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과 관련된 업종 중에서 저는 이제 폐기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폐기물? 네. 건설 폐기물이요? 네, 건설 폐기물도 될 수 있고, 네. 뭐 이제 소각이라든지 뭐 다양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폐기물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네.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 폐기물 자체도 올해 이제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 가 어찌 됐든 Q가 증가하는 산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P 그러니까 처리 비용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상당히 이제 성장 산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폐기물 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고철을 다루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폐차를 가져다가 이제 그걸 구겨 가지고 이제 고철을 파는데 아. 이제 이미 이제 사놓은 이제 폐차들이 있는데. 그 고철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제품을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하고, 아. 예, 그리고 이제 소각장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각하고 나서 그 폐열을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산업단지 이제 스팀을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스팀 형태로. 예. 그런데 이 스팀의 가격이 결국에 이제 유가랑 이제 가스 가격에 연동돼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소각장이에요. 네, 소각을 해서 여기서 그 이제 소각할 열로, 때 나오는 열을 예, 물을 끓여서 그걸 배달을 해요? 예, 그거를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아, 산업단지에다 이제 제공을 있는? 하면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공장을 돌리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제 불을 떼서 네. 뭐 그게 가스가 됐든 중유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스팀을 통해서 이제 터빈을 돌리면은 그 공장을 가동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스팀을 그 만두집 같은데 딱 궁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만두집 가면 막 기름이 막 엄청 나오잖아요. 배고프다. 네. 그거보다 이제 훨씬 강한 압력의 훨씬 스팀이 강한 압력이 네. 네. 압력이 차이가 네. 차이가 나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만두 먹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스팀 강가가 이제 폐기물 자체 원가가 변하지는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태워가지고 이제 스팀을 판매하는데 스팀 단가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네네네. 뭐 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고 좀 네. 보고 있고. 저도 투자하면서 스팀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네. 자, 이 폐자재라든지 아니 폐기물 이거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그리고 업체들은 예를 들면 폐기물을 잘 처리해 갖고 좀 친환경적으로 좀만 가면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좀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겠군요. 지금 시대의 분위기가 네, 워낙 그린 쪽으로 뭐 가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여러 네네네.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키워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업체들이 이제 허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업체들의 어떤 아. 밸류가 회자가 있네요. 네, 올라가지 않을까 회자.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혐오 시설이고 해서 정부가 이제 업체랑 이렇게 해서 딱 진행을 다 해내려고 했는데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좀 진행이 늦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투자하다 보면 조금 좀 불편한 상황들이 좀 생기죠.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OEM 회사들도 요즘에 주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우려감이 됐던 게 이제 원면 가격이 좀 오르면서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좀 커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우려감도 있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가 감소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의류랑 화장품이었거든요. 이제 화장품은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회복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의류 소비는 증가했는데 생산을 많이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생산 기지들이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라든지 신흥국에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베트남에선 거의 한 달 반 정도 아예 도시를 봉쇄해 버렸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업황은 굉장히 좋은데 생산은 얼마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고 수준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이거든요. 우리 재고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3분기, 그러니까 3분기까지 봤을 때 3분기까지가 제일 성수기거든요. 근데 오도가 지금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를 쌓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OEM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달러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화 약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액도 좋아지고 마진도 좋아지고 수주 자체가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OEM 회사들의 실적은 굉장히 좀 편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가장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실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이제 그냥 주목해야 된다 하고 방직해서 싼 게 많다 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거예요? 어떤가요? 어, 그 두 개 다 가져가면 사실 될 것 같아요. 네, 의류랑 실 방직 OEM 다요. 네. 왜냐면 이제 원사 같은 게, 그러니까 원면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역대 최고치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OEM 회사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이런 회사들을 좀 가져간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생각보다 전체적인 시장의 실적은 특히나 이제 1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할 거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꽉 들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류 관련해서 조금 뭐 제가 또 첨언을 드리자면 유럽 쪽에서 말입니다. 이 의류 규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나요? 그 왜 막 무슨 뭐 유니클로니 에버쇼 스파 브랜드 있잖아요. 뭐 이런 데들이 너무 사람들이 싸게 급 한 번 입고 막 몇 번 입고 그냥 버리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세 번 이상 최소 세탁할 수 있는 옷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규제가 지금 유럽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의류 좋아? 오케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스파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있고요.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요? 예. 방금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구매도. 구매도 하나요? 아니요. 영원, 한세 브랜드를 봐야 됩니다. 아, 좀 근데 전반적인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제품의 이제 퀄리티나 원사나 이런 부분들 더 좋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가 말씀이셨구나.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아셨죠? 네, OEM의 어떤 그 기술력이 좋아야 된다, 그죠? 기술력도 좋아야 되지만 그들이 납품하는 브랜드가 무엇이냐? 아, 브랜드가 고가치 제품. 갭, 에버크롬비 이런 옷들을 만드는 예를 들면 한세죠? 네, 한세다. 영원 무역 한세처럼 뭐. 네, 뭐 이런 데와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유니클로, 뭐 자라, 뭐 이런 등등의 납품한 회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 고객사를 잘 봐야 된다. 사실 뭐 중요하죠. 네, 당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거기서 이제 결국 성적이 갈리는 거거든요. 네. 자, 의류에 관한 아이디어까지 좀 살펴봤고요. 혹시 뭐 우리 강프로님이나 우리 탁프로님 혹은 또 우리 저 대표님께서도 저 끝으로 뭐 더 도움 주실 거 있으면 빨리 한두 개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뭐 아까 이제 의류 OEM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발도 되게 많이 신발 것 같아요. 신발.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거의 그냥 독점화되듯이 브랜드력이 강해진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슈퍼컴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사야 되면은 이제 과거에는 뭐 여타 브랜드도 있었는데 니코보코. 거의 뭐 하나 두 개만 사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딱 눈에 들어오는 브랜드를 먼저 찾게 되는 걸로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휠라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의 신발은 되게 많이 좀 뒤쳐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관련 된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회사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아디다스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소울 밴드라고 보통 하거든요. 소울? 소울 혼자 이제 아디다스만 하니까 소울 밴드. 아디다스의 어떤 그 영업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게 너무 큰 거죠 변동성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OEM 회사 투자하실 때 진짜 정프로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객사를 조금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신규로도 또 추가로 확보되고 기존 고객사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런 어떤 고객사 브랜드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신발은 정말 기차표가 잘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마지막 질문이요. 이런 훌륭한 책도 쓰시고 저한테 사인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혹시 투자자한테 이거는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이 조언을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없으신가요? 3% 봐야죠. 3% 보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거 말고요. 저는
그건 당연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인 네. 스스로 공부해서 본인 네. 판단하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자기의 주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네. 자기 주관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공부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3%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